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라. 네가 되겠냐고. 그 주위에서 나한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뭐라고 할 것도 없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안 해주고 저마다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겠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똑바로 안 하니까 가족이 됐든지 학교 선생님이 됐든지 친구들이 됐든지 다 비웃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잘못 산 거야. 지금까지 인생 살 때. 주위 사람들이 너를 못 믿어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못 믿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치면 역으로 한번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빡세게 미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한 달, 두 달, 세 달만 보여주세요. 주위에서 여러분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응원과 축복으로 바뀌어요. 꿈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하루에 내가 노력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은 진짜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상이야. 공상과 이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상은 노력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상이라 그래. 결국엔 도달돼.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우리 언젠가 거기까지 도달이 돼요. 그리고 실제 가능성이 있는 일이야. 그런데 공상이라고 하면요, 백일몽, 엎드려서 침 흘리면서 낮잠을 자면서 잠깐 꿈이 이루어진 상황 떠오르겠지. 근데 현실에서 눈을 다시 떠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변하지 않은 오늘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만나게 돼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꿈. 그냥 꿈만 입에 담아요. 왜? 멋지거든. 그냥 내가 어떤 대학 목표로 다 공부해? 이런 것 자체가 좀 있어 보이거든, 폼나고. 그래서 그렇게 꿈을 입에 담는 사람들의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공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마음을 먹고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딱 하나? 여러분들의 각오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줄지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 주변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세상을 한 번에 통째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나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미쳐본 적이 있는지. 인생에 한 번은 미쳐봐야지. 그래서 뭔가에 확실히 미치면 거기에 대한 실천이 나오는 거고, 실천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쌓이면 사람들의 신뢰로 바뀝니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해주세요. 겉으로 까놓고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선생님한테 보여줬을 때 나의 꿈이 이겁니다, 나의 목표가 이겁니다 라고 적어도 당당히 밝힐 수 있을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지. 자기의 꿈이 뭔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꿈이야. 미래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당당히 밝히는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열심히 해주십시오.